안녕하세요. 요기요떼 쇼코도입니다. 저는 부산 김해 국제공항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일본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에어부산 이용하는데, 와, 여기 공사가 이제 끝나서 D구역이 전부 다 에어부산 구역이 됐어요. 전 사실 오늘 그 셀프 체크인 기계로 티켓팅을 했거든요. 저는 스마트한 여자니까요. 좀 한참 버버버버 거리다가 그래도 한글을 읽을 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배가 좀 고파서 뭘 먹으러 가볼까 생각 중인데, 여기 뚜레쥬르가 있고요. 예전에는 오면 보통 뚜레쥬르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새로 생긴 것들도 있어 보여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김해공항 미식 라운지. 여기 뭐가 엄청 많아요. 푸드코트처럼 여러 음식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으니까 한식을 먹고 싶은데, 저 이번에 냉면, 비빔면 이거 못 먹었거든요. 이것도 먹고 싶고, 순두부찌개랑 육개장도 먹고 싶고, 일본식 음식은 필수. 아, 그리고 이번에 중국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먹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다른 거 둘러보고 올게요. 오, 여기는 공두려 끓인 한 그릇 효자곰탕. 외국인들도 있고 해서 그런지 맛 조절을 할 수 있게 순한 맛, 얼큰한 맛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좀 친절하시다. 그런데 대부분이 품절이어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대표적인 양지곰탕이랑 저 왕만두밖에 없네요. 롯데리아는 빵순이 엄마가 없는 관계로 패스. 그리고 저 끝에 이디야 커피가 있는데 커피 안 마실 거여가지고 걸어가기 귀찮으니까 줌으로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됐다. 저 1층에 내려왔는데 1층에 요거프레스 커피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여기에 무슨 버거집이었던 것 같은데 바뀌고 없네요. 저기도 지금은 뭐 모리셔스 브라운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 있었던 자리거든요. CU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1층에는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네요. 결국 효자곰탕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깃밥이 추가가 있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어보고 왔어요. 저는 양지곰탕. QR코드로 주문하면 이렇게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걸로 각자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제가 주문한 양지곰탕. 밥도 굉장히 그득그득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 깍두기, 이거는 뭐죠? 양념 젓갈류 같은데? 저는 일단 기본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기본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편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당면 사리도 있고, 이거는 뭐야? 아, 이거 새송이 버섯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향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냄새 맡는 순간 막 뱃속이 난리를 쳐. 이 곰탕이 굉장히 맑은데요, 국물이. 그리고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메뉴에 공깃밥 추가가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매운 거 잘 못 먹는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이라면 효자곰탕에서 공깃밥 추가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사실 저 여기 들어온 게 곰탕이 먹고 싶기도 했지만 여기가 사람이 없었어요. 저 오픈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들어왔는데 지금 보이세요? 실화야? 저기까지. 그리고 저제옆 테이블에도 앉아 계세요. 저 빨리 나가고 싶어. 정말 따뜻하게 한 그릇 맛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여기 가오리무침도 먹어보고 싶네요. 효자곰탕은 만약에 다음에도 이용하라고 하면 재방문할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사리도 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곰탕 안에 있는 그 당면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깃밥만 추가가 되는데 면사리도 추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출국 심사하고 나오는데 심사대 걸렸어요. 제 캐리어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실 이번에 그 환전을 좀 했는데 제가 그거를 다 들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인당 10,000불까지는 들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걸린 건가 싶어서 열었는데 반대쪽 이렇게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갑도 다 보셨는데 그거 말고 반대쪽 열어보세요 해가지고 열었더니 거기 이제 거의 이상한 걸로 걸렸던 건 이제 가래떡. 저희 집 애들이 가래떡 너무 좋아해가지고 겨울에는 이제 떡국떡도 같이 해오고 이제 보통은 이제 가래떡을 해오는데요. 그게 이제 걸렸어요. 이상하게 막 있으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게이트 1, 2, 3, 4번 쪽에는 커피베이가 입점해 있습니다. 저 위쪽에는 지금 하이네켄이 들어와 있네요. 멀리서 보니까 정말 근사하다. 하이네켄 맥주가 들어와 있어요. 원래 저 위에 라운지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거기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이 안에 일찍 들어가 있으면 심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일 풋스파 같은 거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네요. See you. 푸드코트도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음식이 있는 건 아닌데 가볍게 드실 만한 것들은 되네요. 엔젤리너스 천사님 어디 가셨나요? 이거 엔젤리너스인지 몰랐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여기가 제가 타는 게이트가 13번 게이트인데 여기 탑승구도 지금 확장이 돼서 12에서 13은 또 별도로 있네요. 우와. 김해공은 진짜 많이 변했다. 그동안 너무 펜스타를 이용했었나 봅니다. 저기 면세품 인도장도 이곳으로 옮겨져 와 있고요. 그런데 에어부산 그 새로 생긴 곳에 D구역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도 지금 공기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다른 구역에 나가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어부산이 버스가 대기하고 있네요. 저는 다시 일본 간사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저는 1번 레인은 처음 써보는데요. 지금 원래 2번에서 짐을 받기로 했는데, 다른 비행기와 겹쳐서 1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짧아서. 사고 날까봐 직원분들이 다 내려주고 계십니다.